네,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가상자산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대로 지난주에 코인 관련 이슈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김남국 의원. 자,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는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인물을 통해서 사안을 풀어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위클리 이슈 메이커로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사안을 좀 살펴보면 김 의원이 작년 1월에서 2월까지 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를 했다가 작년 2월에서 3월경에 전량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지금 자금 출처나 현금화 과정을 놓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80만 개가 아니라 뭐 130만 개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는 매도를 안 한 것이냐, 어디에 갖고 있느냐 이렇게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마침 이 김 의원이 주장을 했던 그 인출 시점이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또 트래블룰이라고 해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의혹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점이 좀 묘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 의혹이 커지니까 김 의원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의원실 통해서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좀 내면서 소명을 하려고 나서기는 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또 나온 소식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라든지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한동훈 장관 청문회 진행 중에 코인 투자 의혹이 또 다시 한번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요. 또 NFT 기반해서 이재명 펀드를 출시하는데 뭐 이런 펀드가 어떤 것이다라는 그런 직접 발표에 나서는 모습을 김남국 의원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도 뭐 입법 로비냐 그리고 공직자는 이해충돌되면 안 되는데 네. 이런 이슈를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가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진상조사단 꾸릴 거라고 하고 김 의원도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요. 또 매각을 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도 좀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고려해보겠다까지가 나온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이해충돌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처분해보겠다 뭐 이렇게 밝힌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국회의원들은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코인은 신고 대상이 아닌가 보죠? 네, 이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정하고 있는 법이 공직자윤리법인데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 뭐 예금, 모든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미술품의 심지어 색채까지도 이거를 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코인이 나왔나요? 그렇죠. 이미 그것은 정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고 네. 지금 사실 가상자산이 기본법 자체도 탑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공백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유사수신이나 이런 거랑 엮여서 형사적 처벌이 논의되는 상황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자산으로서의 위치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재산신고에서는 이런 연유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있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도 일단 하는 게 국회의원들 자신에게도 좀 투명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실제 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현재 굉장히 커진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벌써 지난번 국회 때,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됐었는데 법제화가 안 됐었고 이번 국회에 들어서도 지금 의견을 제기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해진 게 이 가상화폐를 재산신고한다는 건 이 자산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느냐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전문가에게 좀 의견을 구했습니다. 박성준 교수인데요. 지금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의견 가졌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 가상자산이 자산으로서 이제 확실히 인식이 되는 거죠.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되면은 확실하게 자산으로서 이제 포지션을 갖는 거죠.
네, 사실 이 정치권 등지에서 가상자산이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여부를 놓고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이 될 경우 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다시 한번 공고해진다라는 의견을 전해준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방금 전에 들은 네. 뭐 말씀으로는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자산으로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가상자산의 지위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르는 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네. 있잖아요.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다시 한번 했더니 박 교수님이 다 적용을 받게 될 거다. 일단 소득세나 세금 관련해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당부한 게 금융위에서 지금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STO 같은 경우 경우에는 제도화하는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사실 지금 한 핫해진 지 3년 정도 됐는데 3년 동안 좀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좀 속도가 붙길 바란다 이런 희망사항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뭐 영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뭐 본인뿐만이 아니고요. 네. 자, 국회 차원에서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국회 차원에서 짚어보면요. 어제 조금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특근법 이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문턱을 넘겼습니다.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에 모두가 공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이고요. 앞서 이 정무위가 투자자 보호를 좀 중시하는 1단계 법안 그리고 2단계까지 이제 넘어가면 가상자산 발행이라든지 공시 이런 시장 질서 규제에 좀 초점을 맞는 2단계 법안으로 나눠서 논의를 합의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 통과된 것이 1단계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또 갖게 했고요. 또 한국은행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네. 어제 의결된 이 법안은요.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심사 거쳐서 이르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이 이제 진행 중인 상황 인데요. 자, 가상자산 업계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지금 반응들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좀 긍정적인 반응부터 살펴보면 업계는 얼결에 지금 1단계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서요. 2단계 네. 법안에 대해서도 빨리 이제 더 속도가 붙기를 원하는 시점입니다. 2단계 법안이 핵심인 이유가 시장 전반에 깔린 규제 불확실성을 오히려 규제를 받더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2단계 법안에 또 테이블코인이라든지 이런 관련 내용도 담겨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 이것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좀 범죄가 많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신뢰나 공정성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규제가 들어간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신고 대상 들어가면 뭐 직무상 투자가 제한됐던 그런 공직자들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조금이나마 시장 확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시장 확장성 측면에서 반드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비제도권 코인 상당수가 주저앉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네. 행위나 감시 같은 것을 통해서 기준 이하가 되면 아무래도 좀 도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언급을 했기도 했고요. 또 시스템 정비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당히 좀 발생하지 않을까 언급도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부정적인 것은 좀 비제도권에 있는 코인들은 도태가 좀 될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가상자산 재산 신고로 돌아와서 자 대상에 좀 빨리 올리자. 뭐 이런 의견이 지금 모이고 있다고요.
네, 이른바 이 김남국 방지법을 위해서 네. 얼마 전에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이 두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속도를 내자라고 합의를 한 건데요. 이 행안위에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대거 회부된 상태인데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좀 당위성이 있어야 할 텐데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의견 청해 들어봤습니다. 가상자산도 이제는 에셋, 재산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규범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대만 등 다수 국가들과 함께 대한민국도 조속하게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해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 및 공개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국제적 규범과 국민적 정서에 맞는 겁니다. 네, 잠시 뭐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들었는데요.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공직자들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을 등록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원국에 속해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자산 포함한 자산 정보를 갱신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규정해서 연합 사업에서 취합을 하고 또 공개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모쪼록 이번 사태를 두고 법에 좀 구멍이 보였던 것 같은데 속히 좀 처리될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 김남국 의원 뭐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자, 이번 기회로 관련 법의 정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